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설교자가 야곱을 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야곱만큼 하나님한테 잘 배이고 그 다음에 용서를 자주 받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뭐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야곱 하면 좀 간사한 사람으로 늘 머리에 이미지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가끔 하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뭐 수단 방법 별로 가리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그렇게 질이 좋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태에서부터 사랑하셨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나서 135년이 넘도록 그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동행하시며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우리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야곱처럼 거짓된 데도 있고 간사한 데도 있고 어떤 면에는 하나님 앞에 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별로 없다고 늘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은 대단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전부 모아놓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간증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음미해 보세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놓고 이와 같이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 모두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으로 찾아보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의미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환난하면 날마다 그저 신앙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핍박당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연상하는데 원래 뜻은 뜻밖의 불행한 일을 만나서 근심과 불안에 쌓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환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밖의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고통하고 번민하고 근심할 때가 자주 있죠. 야곱이 자기 부모를 떠나서 이제 이 험한 세파에 홀로 내동댕이 처진 순간부터 한 20여 년 동안 그가 겪은 환난을 성경에는 한 네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고 하니까 도대체 야곱이 그 겪은 환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는 있는데요. 35장에 이 말씀을 할 때까지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겪은 환난 네 가지를 봅시다. 우선 28장에 가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일이 있었죠. 그렇게 되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죽이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수천 마리 떨어진 자기 외삼촌 라반을 찾아서 홀로 떠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야곱에게 큰 환난이 덮친 것이죠. 혼자 먼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해가 뉘엿뉘엿지고 사막 모퉁이에 자리를 깔고 돌을 베개 하고 누웠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길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삼촌이 나를 잘 받아줄까? 내가 이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잡된 생각들이 그를 몹시 괴롭혔을 것이고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셨습니다. 28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굉장한 응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31장으로 넘어가면 20년 처가 살이를 열심히 한 덕에 야곱은 이제
처자도 많이 거느리고 또 재산도 꽤 모았습니다. 자수성가한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니까 처가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야곱을 질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사가 편치 못해요. 서로의 관계가 점점 불편해집니다. 야곱이 어느 날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 계속 붙어있어서 생활할 것이냐 아니면 이 기회에 내가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시작했어요. 이게 또 하나의 환란이죠.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번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32장에 넘어가면 한때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던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그와 싸울 만한 어떤 군사도 없고 힘도 없어요. 형 에서가 와서 자기를 공격하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쌓아놨던 모든 공든 탑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생명도 건지지 못할지 알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야곱이 번민하고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밥맛도 없어요. 잠도 안 자요. 그래서 가족들 다 떼놓고 자기 혼자 컴컴한 강 언덕에 지금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보냈습니다. 그 천사가 와서 야곱하고 실험을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엎치락뒤치락 실험하는데 얼마나 야곱이 힘이 세고 또 얼마나 깡다리 있는지 천사가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가 천사가 나중에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장애인을 만들어서요. 형 에서가 자기를 지금 치려고 오고 있는데 이제는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불구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어서 내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 안 좋아. 이름 고쳐.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마. 이스라엘.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너 지금 몸이 비록 불구가 되었지만 한 가지 알아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 에서를 왜 두려워하냐? 에서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걱정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새로 지어준 이름 안에 들어있었어요. 35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에게는 이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 12명의 딸 하나니까 그 뭐 대단히 귀한 딸 아닙니까? 아마 잘생겼나 봐요. 세겜성에 관광을 들어갔다가 세겜성의 추장 아들이 그를 보고는 그만 홀렸어요. 강제로 끌어들여서 성추행을 하고는 나하고 결혼하자고 그 추장 아들이 매달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났어요. 나중에는 그 성 사람들을 속이고 칼을 들고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무서운 시험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세겜성하고 동맹을 맺은 주변의 부락들이 그 소식을 듣고 동맹을 해서 야곱의 집을 공격하면 그거는 쑥밭이 돼버리고 멸족을 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장으로서 야곱이 참 진퇴양난에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35장 1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야곱은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놓고 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가정에 큰 시험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자식들을 앞에 앉혀놓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에게 남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과연 우리 하나님이신가? 야곱을 환난에서 응답하시고 도우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도 도와주시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환난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환란, 큰 환란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한동안 고통하고 번민하고 근심에 휩쓸려서 허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랜 기간 동안 환란의 바람이 우리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야곱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응답하시는가 하는 데 대한 질문을 우리는 진지하게 심각하게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실 때는 항상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환상 중에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어떤 때는 천사를 보내서 사람 모습으로 야곱을 만나가지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면에서는 우리보다 야곱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나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말하겠다.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야곱을 도우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손에 들고 읽으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동일시라는 원칙입니다. 동일시. 성경 내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말씀의 대상이 따로 있어요. 야곱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뭐 이삭이 있고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주신 말씀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부 다 남의 소리지 내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을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떤 자세로 읽을 것이냐? 놀라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들을 때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보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감동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또 깨닫게 합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세월과 관계없이 시대와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진리가 되도록 그 말씀을 진리 되도록 이어주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감동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것이 나에게 직접 준 말씀이 아니고 남의 이야기지만 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갖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동일시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리에 나를 갖다 세우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이 나와 다 동일시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항상 나를 위한 말씀이 되는 거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동일시할 수 있는 은혜와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야, 오늘 보니까 야곱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이구나. 야곱의 처지하고 내하고 똑같아. 전에는 내가 이 성경 여러분 읽어도 그렇게 안 느꼈는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은 바로 내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초상화야. 자, 이렇게 이상하게 그 말씀이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기록된 말씀이 전부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성령이 자주자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 야곱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곱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곱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간 알기는 알았겠지만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직접 우리에게 그 행사와 이적을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신 모든 사건을 우리처럼 보지 못했어요. 야곱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기를 원했지만 못 보았다. 너희 듣기를 듣는 것을 듣기를 원했지만 듣지를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 귀는 복이 있고 너희 눈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예,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한 사람 중에 야곱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그는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끔찍이 사랑하셔서 환난 당할 때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만납니다. 그의 십자가를 봅니다. 그의 떡을 떼어 먹습니다. 그의 잔을 마십니다. 그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합니다. 그를 일으키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값없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된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환난 당할 때 수수방관하시고 계실까? 야곱도 응답하셨는데 그의 자녀된 우리를 그대로 두실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야곱에게 그처럼 환난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자상하게 얼마나 치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인가? 응답은 다양합니다. 환난이 다양한 것처럼 응답도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이미 막아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환난이 조금 왔다가 큰 손해를 끼치지 않고 물러가도록 만들어주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참 좋은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욥처럼 말이죠. 환난의 바람이 그냥 집을 쌍그리 날려버리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나중에 엉뚱한 응답을 주시는 때도 자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오늘 좀 더 극단적인 예를 하나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평생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고백하는 것을 듣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볼테르 스틸 크롬리라고 하는 부인이 계십니다. 이 크롬리 부인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는 책을 최근에 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68세로서 OMS 국제선교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아주 경건한 부인입니다. 자, 그분의 한생을 한번 들어보세요. 세 자녀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 자녀는 4살 때 백혈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둘째, 셋째 아들들이 있었는데 18살, 16살 먹었을 때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천국 갔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다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남편은 목사이면서 선교사였는데 33살에 임파선 암 일종인 호치킨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의 가족도 남아있잖아요. 이 크롬리 여사 57세 되던 해 그가 선교를 하던 대만에서 살인범을 만나가지고 성폭행을 당했어요. 자기 자신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그 끔찍한 자기 경험을 담대한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들춰가면서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가? 그는 책에서 질문하고는 대답을 스스로 이렇게 합니다. 한 가지 평범한 진리, 이 기가 막힌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진리가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비극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환난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진리, 이 진리를 내가 전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기는 사람 따라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지만은 또 그 응답의 여러 가지 응답의 내용은 다양해서 똑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자기가 받은 응답처럼 받는 응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고백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받는 응답은 뭔지 압니까? 죽은 아이들이 살아오게 온 일도 없어요. 죽은 남편이 다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나중에 그렇게 성추행 당했는데 그 심적인 어떤 고통을 따로 뭐 어떻게 보상받을 길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응답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는 위로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의 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갖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수만 번 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 쓰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평소에 건강할 때 상투적인 성경 말씀으로 늘 들리던 그 말씀 하나하나도 절대로 그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리였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들려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당한 자에게 영이요 생명인 것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 데려가시고 자녀 데려가시고 다 데리고 가고 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다 몰라요. 그러나 근심이 없는 사람은 잘 못 봤어요.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씨름하지 않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남보기에는 다 그저 평범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마음에 무언가가 있어요. 다 영혼의 환난을 당하고 정신적인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환난당해 근심과 고통을 할 때 우리 하나님 내게 응답하십니다. 꼭 응답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환난당해 씨름하고 몸부림칠 때 가만히 계실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여 성탄에 참여합니다. 오 주님이여, 주께서 찢으신 살을 내가 먹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내가 마십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 그냥 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 젖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자식을 잃고 고통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말이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기가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 그 차이고 또 응답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녀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슬픔과 눈물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간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고백을 다시 우리 들읍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은혜 주시며 축복하시며 눈물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에 환난당한 자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한숨 쉬고 슬퍼하고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야곱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찾아오시는 줄 분명히 믿고 말씀 펴놓고 그 말씀 속에 나를 두고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나이에 사람을 못 받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흠뻑 젖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며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모든 죄를 끊어버리며 이 약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